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로 이동하느냐면 지난번 그 렉스턴 스포츠 1년 기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거 아니면 뭐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매해서 장착하고 뭐 그러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렉스턴 스포츠를 제가 주로 이제 운행을 하다가 뭐 와이프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행하게 됐고 오히려 와이프가 운행하는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적재함에서 짐을 오르내리고 하는 게 너무도 잦아졌어요. 조금 편하게 해줄까 싶어서 슬라이딩 베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치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놓고 아침부터 제조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제품을 장착하러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교차로만 지나가면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제품을 장착하러 왔는데 떨리는 건 왜 그러는 거죠? 뭐 병원이나 치과 가는 느낌으로 떨리는 기분이 드네요. 이거 와이프한테 칭찬 받을 걸 기대하고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네. 저쪽 안쪽인가? 오긴 왔는데 저기가 어디지? 아, 이쪽에 무슨 그 창고형 공장들이 되게 많이 들어섰나봐요. 그래서 찾아오는 입구가 조금 복잡했는데 오리고기집 식당 쪽으로 해서 들어오니까 간판이 보이네요. 자, 이제 도착을 해서 제품을 받았고요. 이제 제품을 박스를 깔려고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로 이 그 슬라이드 적재함을 까보도록 할게요. 알아보니까 몇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레일 방식이 있고 바퀴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슬라이딩 방식이 있는데 저는 사실 차체에 손상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왜냐면 슬라이딩 방식 같은 경우는 직접 장착하려고 했더니 안쪽에서 슬라이드 레일을 깔기 위해서 차체를 뚫어서 앞볼트 체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적재 중량도 늘어나고 안정성도 더 높아 보이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체에 일단 손상이 없어야 되고 보통 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커버를 했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이거 적재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무게도 가벼우면 더 좋고 뭐 그런 제품을 찾다 보니까 슬라이드 적재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품을 그냥 택배로 받은 다음에 직접 장착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저도 이제 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적재함 안쪽에 있는 고리들이 있어요. 그 고리에 와이어를 연결해서 뭐 적재함 위에 올리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30kg 무게를 들 수 있는 누구나가 되면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쉽게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짐, 너무 많은 짐을 적재할 때는 그냥 슬라이딩 베드를 빼면 돼요. 빼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도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박스를 오픈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데? 자, 이렇게 적재함을 모두 다 비웠습니다. 저 안쪽에 보이는 녹색 끈 있잖아요. 일명 깔깔이에요, 깔깔이. 급정거한다든지 뭐 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깔깔이만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적재함의 한 절반 정도만 활용해서 항상 써왔습니다. 이미지로 본 것보다는 훨씬 더 넓거든요.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뭐 이쪽에다가 좀 짐을 싣는 것만 좀 깔끔하게 잘 실어놓으면 아마도 적재함을 훨씬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슬라이딩 적재함의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스테인리스 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바퀴로 굴려서 이쪽에 있는 홈을 이용해서 바퀴로 굴러서 나오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쪽 사이 공간에서 바퀴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그 스테인리스 판을 덧대어서 바로 이렇게 굴러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짐을 오르내리고 할 때 하도 긁혀가지고 이쪽에다가 그 스테인리스 판을 덧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슬라이딩 배드를 하면서 이것까지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제가 여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불과 이 제품이 30만원밖에 안 해요. 30만원 초반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품을 제가 실제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30만원보단 조금 더 비쌀 것 같은데 뭐 30만원 정도니까 재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을 대량 생산으로 커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여기 회사에서 그냥 많이 만들어서 마진을 조금 적게 가져가고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지 제품 자체에 굉장한 어떤 마진이 붙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오픈하진 않았지만 유통 상사 같은 느낌의 그런 일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그냥 딱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에 나온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밌는데? 이 제품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쪽에 있는 핀. 바퀴가 이 앞까지 굴러나올 수 있는 판을 이쪽에다가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핀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적재함 고리.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고리가 이 안쪽에도 이렇게 사이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드에다가 와이어를 걸어서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형태고 렉스턴 스포츠는 적재함 고리에 걸어서 와이어를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플라스틱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뺐던 플라스틱 판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슬라이딩 적재함을 샀는데 커버를 공짜로 주는 느낌이 듭니다. 공짜로 주는 길이에요. 진짜로. 이 스테인리스 판을 할 때는 분명히 손에 이제 베이는 일이 없도록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을 꺼내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올리면 돼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가공이 돼 있어요. 이 각들하고 그 다음에 나사가 들어가는 이 부분들이 너무도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적재형 커버 이것도 공짜로 얻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캠핑할 때 있잖아요. 뭐 플라스틱 위에다가 버너를 올리긴 좀 어렵지만 그냥 여기다 버너를 올려도 그냥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핀 이거 보시죠. 종이 테이프. 이게 문어발처럼 이렇게 벌리고 있어. 얘가 잘 들어가고 나사가 딱 들어갔을 때 얘가 탱 하고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이게 안 나오거든요. 튀어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한번 뺐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살짝 감아줘야 벌려지는데 지금 벌려지죠. 지금 벌려지죠.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테이프 살짝 감아가지고 끼울 때 저처럼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여기 제조사에서 시키는 대로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제품 장착에서 최고 난이도입니다. 이거. 오케이. 하나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울 거예요. 지금 여기 공장에 와가지고 그 직원분들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도와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무조건 혼자 한다고 했습니다. 잘했죠? 왜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진짜 일반인이 처음 설치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이 와이어 설치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 난이도라고 볼 수 있는 이 플라스틱 핀 바퀴가 끝났고요.
와이어 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 이게 더 쉬워. 여러분,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구가 하는 거, 공구가. 힘 빼버리네. 나 왠지 전문가 같아. 여기 보면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U자, D자 링, D자 이 고리 있죠? 이 고리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로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리가 빠져나와요. 여기 사이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 이거 누르면서 빼야 되는구나. 그냥 꺼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눌러. 눌러요, 이거를. 누르면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쫙 눌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걸어서 빼면서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일은 누가 한다? 공구가 한다. 자, 와이어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와이어 있죠? 와이어. 이거를 적재함을 올려서 이 고리를 걸어주면 끝인 거예요. 여기 손잡이 있는 부분 있죠? 손잡이. 이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와야 돼요. 3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혼자 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도움을 요청해볼까? 제가 이거를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오, 느낌 왜 이래? 느낌 왜 이래? 이거. 오, 부드러워. 이야, 빨리. 장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손잡이. 뒤집어져 있었다는 그 손잡이들 있잖아요. 손잡이를 걸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끝이요. 뭐, 사실 이렇게 막혀있는 게 짐이 뭐 흘러나가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짐을 넣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손잡이 달고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서 짐을 싣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 타니까 슬라이딩 배드를 또 적극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도려내서 그냥 뭐 바이크를 올릴 수 있는 오토바이를 올릴 수 있는 사다리를 이쪽에다 깔아주면 끝까지 밀어넣지 않아도 중간까지만 올려서 그냥 오토바이를 쭉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뭐 써보면서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완제품이긴 하지만 자기한테 맞게 또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용해보고 그리고 좀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같은 걸 이제 공유해드리고 피드백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제 완전하게 장착을 다 마쳤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사용해보면서 아쉬운 점이라든지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수시로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침대로 쓸 수 있겠네요. 저 200kg 안 되거든요. 우와, 대박. 잠을 잘 수는 없지만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자, 지금 저는 슬라이딩 적재함을 방금 직접 자가장착하고 테스트 운행 삼아서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조사의 설명에 의하면 뭐 100% 소음이 없다, 그리고 뭐 고장이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직접 소음이 안 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조금 외곽으로 드라이브를 좀 나왔고요. 지금 직접 녹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약 30km 가까이 온로드에서 조금 고속 주행도 해보고 차가 없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도 조금 짐이 밀릴 정도로 밟아보고 조금 거친 노면도 조금 뭐 그냥 지나가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제가 원래 조금 의심이 많고 뭐 남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찝어낸 스타일이거든요. 거짓말같이 소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양쪽 사이드 타이어가 들어가는 하우스 부분, 하우스의 그 폭을 기준으로 그 통로 자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짐이 조금 그쪽 적재함에 조금씩 조금씩 쌓여있던 그 짐들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슬라이딩 적재함을 장착하지 않았을 때는 적재함 기준으로 모든 짐이 한 이 정도에서 끝났고, 폭으로 따졌을 땐 이 정도 폭은 항상 쓸 수가 있었어요. 적재를 하다 보니까 안쪽에 보시면 있는 이 그 휠 하우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통로가 모두 사용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슬라이딩 적재함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분명히 활용해줘야 확실히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양쪽만큼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슬라이딩 방식의 적재함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사이드 부분에 대한, 사이드에 적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결책이나 고민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을 해서 적재함을 최대한 비워두는 형태로 가야 짐을 수시로 싣고 넣고 하는데 100% 200%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차량에 손상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중고로 탈착해서 팔면 되죠.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를 운행하는 그 목적이나 용도 자체가 저는 자가용으로 많이 씁니다. 오프로드를 간다거나 뭐 하는 부분은 사실상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가 실제적으로 업무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렉스턴 스포츠를 활용 많이 할 것 같고, 일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허리도 덜 아프고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적재함을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